단결 김중사입니다. 오늘은 그 IPSG 코리아라고 스포츠 슈팅 사격 연맹인 한국 코리아 김중기 디렉터를 만나러 한번 IPSG 코리아 어떤 곳인가 한번 확인하러 지금 출발 갑시다. 사회적 거리. 그 우리 제가 IPSG 코리아 10차수로 레벨 3 교육을 지금 아직 수료 저인데요 받고 있어서 우선 소개를 한번 우리 네. 김 디렉터님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PSG 코리아의 디렉터 김중기입니다. 아, IPSG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IPSC는 International Practical Shooting Confederation으로 Practical Shooting은 실전 슈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전 슈팅을 스포츠화 시킨 거라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교육 받기 전에는 좀 이렇게 네. 슈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예.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디렉터님하고 이리 나고견은 저희 계신데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여러 가지 면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IPSG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세계적으로 네. 올림픽 종목도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간단하게 이제 한국 IPSG 코리아가 어떻게 나갈 네. 건지 그런 거 한 번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네, IPSG 코리아는 2018년에 시범국이 승인돼서 2019년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한 주권을 가진 연맹국의 국가고 지금 코리아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이 되게 좋아요. 그 1년 만에 지금 대회 나가갖고 한 그런 이제 레벨 4-5의 이제 국제 월드 챔피언십을 해도 한 중간 정도 성적이 들어가요. 한 선수들 1,000명 참가하는 그런 대회에서 그래갖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IPSC는 올림픽 커뮤니티에 이제 종목으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림픽 진출을 앞두고 있고 이런 이제 멋진 실전 슈팅 스포츠를 올림픽 무대에서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제가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 받으면서 많은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승이나 이제 선물도 못 드려서 간단한 조공을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거죠? 네. 이거 그 선글라스인데 예. 같이 안전하게 쓰시라고 나규관님하고 열로 소매나게 들어오셨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교육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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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할까요? IPSG 코리아를 위하여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위하여 DBC. DBC. 아. DBC. 네, 네. IPSG 코리아를 위하여. 위하여. DBC. 다시 할까요? 다시 하죠. 위하여 DBC. 알겠습니다. 네. IPSG 코리아를 위하여 DBC. 이벤트 마치고 이럴 텐데. 슬프 푸시면서 자연스럽게 쏘시면 돼요. 슬프 푸시면서 쏘실 때.
편하게 슛. 없을 것 같은데. 아우. 아. 못한 거야 잡혀. 바로 밑에 맞아요 지금. 바로 밑에. 네. 아. 네. 어. 볼. 술을 떠오신 어저께 술 드신 것 같은데요. 저거 그거 한 거. 아 저거 한 거. 아 맞다 맞다. 예. 아 우리 김사님.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또. 컨텐츠 나왔습니다. 그냥 쏘는 것만 컨텐츠. 네, 레인지 폰 메고 시작하시면 레인지 폰은 오전 오후.